www.uken.kr/news/article.html에너 137,981. 귀순 가수 김혜영과 김태섭 바른 전자 대표의 결혼식 소식이 화제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제주에서 가족들과 지인들만 모인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소속사 관계자는 본인이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구체적인 날짜나 만남의 과정 등 결혼 스토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라며 말을 아꼈다.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는 3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업계에 종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른전자는 종합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지난달 블루투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이트웨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4월에는 바른 미래를 기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슬로건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전자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수 김혜영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1998년 8월 가족과 함께 귀순했다. SBS 드라마 덕이, KBS ETV 대충나무 사랑 걸렸네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